루암댐 자전거 도로로 지금 춘천 자전거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가을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스카이워크를 나와서 제공지촌 쪽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춘천의 가을 하늘입니다. 정말로 가을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나 좋은 날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 쪽. 그래서 이제 공지촌 쪽을 꾸어 이제 올라가서 쪽 가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서 예, 근데 이거 제가 우리 보자. 예쁘죠? 여기가 보광대래요, 보광대. 여기 보광대에서 보는 춘천의 모습이 좋습니다. 예쁘죠? 1.6km 정도만 더 가면 괜찮아요. 그 정도로 가면 주박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다리를 건너면서 주박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춘천에 있는 공지촌에 있는 조각공원입니다. 다양한 조각들이 있어서 공원이 굉장히 예쁩니다. 조각 작품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동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바로 추억 속의 이야기 작품입니다. 가족상 조각 작품입니다. 두 여인 작품이고요. 청우 차상찬 이건 바로 푸르른 날 조각 작품입니다. 다양한 조각 작품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이 춘천 공지천의 조각공원입니다. 춘천의 자랑인 문학가 김유정 문학부입니다. 아무리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가면은 볼 수 있는 소양과 소녀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어제 보이네요. 다리를 완벽히 건너고 신기하죠? 오,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파리입니다. 파리예요.
네, 드디어 소양강댐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9월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요. 춘천에서 자전거 타기로 한번 춘천을 즐겨보십시오. 재미있고요, 즐겁고요, 건강해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춘천, 좋아요!